본 영상은 특정 채널을 폄하하거나 특정 인물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모든 외부적인 요인들을 차단하고 오로지 영상 자체 평가에만 중점을 두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먼저 장의장의 어촌일기 채널 영상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재미없습니다. 기존의 극과일거 채널에서 장의장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장점들이 장의장의 어촌일기 채널에선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극과일거 채널로 즉시 복귀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저는 과거 극과일거에서 장의장님이 보여주셨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장의장님의 요즘 영상들을 보면 마치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어설프게 만드는 일반인 브이로그 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장소 이동이 계속되다 짧은 4, 5초의 순간이 있거나 화면이 클로즈업 되었을 때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멘트는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아, 그렇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기보다 그냥 화면 클로즈업 되니까 괜히 할말 없으니 말을 억지로 채워넣는 것처럼 보여 보는 이로 하여금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지게 합니다. 제가 장의장님께서 강나루 누님이랑 역광식 아저씨랑 돌판에 대창 구워먹는 편 보고 유입된 구독자인데요. 그때 영상이 물론 재미있기도 했지만 자연스러움과 인간 냄새가 나는 영상이어서 참 좋았거든요. 앞으로 장의장의 어촌일기 채널에서 인위적이지 않은 예전 장의장님의 자연스러움이 잘 배어나는 그런 영상들을 꼭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장의장의 어촌일기 채널이 잘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구해주셨습니다.